당신에게 공간이란 무엇인가요? 많은 사람들은 공간이 정확히 구분되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을 때 건물의 공간은 어디까지일까요? 건축가 김수근은 이 답을 변화에서 찾았습니다. 그는 공간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생각했고 그 해답을 자신의 건축사무소인 공간사옥에 담았습니다. 공간사옥의 내부는 계속해서 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람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진지 따라 그 공간의 정의가 달라집니다.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 듯 해도 내부는 금세 넓어지고 들어갈수록 공간들이 새로 열리지만 정확한 층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. 동선이 단순한 듯 보여도 사옥의 사이는 마당처럼 열려있어 복잡합니다. 열린 구조가 공간들을 이어주다가도 건물의 상층부는 좁은 원형 계단으로 연결됩니다. 김수근에게 공간은 계속 변하는 존재였습니다. 그는 그 변화 자체를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다양한 가치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사옥으로 말이죠. 다시 한번 묻습니다. 공간이란 무엇일까요?